아 그쵸 아까 나 그거 잘랐어 괜찮은데? 괜찮아요? 내가 한번 찍어볼게 오! 오! 괜찮지? 나왔어 좋아 얼굴도 잘 나왔다 다 나중에 다 뽑아서 줄게 맨날 이런 데서만 찍으니까 그치 한정돼 있지 살짝 밝게 살짝 어두운 거 아마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형 어 진짜?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좋아 느낌 왔어 괜찮은데? 괜찮죠? 나도 내 감성이 있다고 아 이것도 잘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잘 나왔다니까 이게 잘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맞아 자연광이 짱이죠 어. 그러니까 밖에서 찍어보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도가 항상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구도를 잡을 수 없는 배경이야 어 막 저런 식당에 막 커피 올라가 있고 하니까 저기 좀 보여주세요 옷이 넓어져 있고 수지랑 컵이랑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찍어도 맞아. 배경이 이쁜 줄 모르겠어 아 내가 왜 이쁜 거 봐요 자꾸 대기실에서 어, 조금? 종호 형 그러지 말고 나 좀 사진 한번 찍어도 돼? 너 찍어줄까? 응 저기, 약간... 저기서 약간 핸드폰 보는 그 자연스러운 인스타 느낌 있잖아 이렇게 이미 자연스럽지 않은데? 거기서? 응. 오케이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 엄청 지붙여 보는데 아, 이 정도면 거의 거의 뭐 쓰레기죠? 자취방인데 자취생? 어. 아, 형아 형 기억해? 아니 한 번 오케이 나 이제 나 안 볼래 형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제 네 알았어 나 셀렉해서 보내주는 거죠? 아, 나 보정도 다 돼 오케이 어 귀여운데? 귀여운데? 됐어 한승우 작가님과 함께하는 촬영 아주 신나네요 다 나왔어 됐어 이제 보정 처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? 응 오케이 뭐 블루투스로 보낼 수도 있어 사진들 와 잘 나온다 형 아 다 나왔어 형 이제 끝났어 이제 형 팬들의 마음을 불질렀다 승우 화보 같지 않아요? 어 괜찮은데? 그치? 어 야 잘 찍었다 카메라가 이게 더 좋은데? 이거 봐요 잘 찍었다 이제, 형 이거 인스타에서 느낌 아니야? 좀 아티스트 내가 채도 완전 낮춰줘